뿅. 아, 여기 용인 남사에 7성급 호텔에 왔습니다. 아, 역시 물건이 좋습니다. 자, 얘가 예, 화이트 스마일이죠. 화이트 스마일. 자,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분홍 볼 터치가 있는 거죠. 아, 뿌리도 예, 뿌리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뿌리가 약간 힘들어서 이 꽃송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깨알같이 뭐가 이렇게 써져 있네요. 10월 17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언제 물건이 들어왔고 언제 뭐 물을 줬다든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이렇게 꽃의 그 상품성을 하는 이제 구분하는 등급을 구별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호접나는 배열입니다. 특히 대두는 배열이고 저런 미니종들은 저기는 지금 레이죠. 레이도 이제 필라 그런 것들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 화이트 스마일 같은 경우는 륜이 그래도 중륜 정도 이상이니까 얘는 둘이 그죠? 쌍티아입니다. 쌍티아 꽃송이가 두 개가 분명 여기까지는 두 송이가 나와서 결국에는 아마 입술에 변이가 오겠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작은 미세한 그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자, 이 집은 이렇게 이 꽃 하나의 배열도 완전히 그 제식훈련 군인들이 제식훈련 하는 것처럼 이 각이 안 맞으면 안 되는 집입니다. 아, 저하고 성향이 전혀 아주 뭐 극과 극이죠. 세월농부는 대충 이거를 언제 각 맞추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 사장님은 이거 이 꽃의 배열도 지금 꽃이 안 피었는데도 배열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뒷면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그 지주를 미리 잡는 것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얘가 한 이제 출하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 보름? 짧게는 보름.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배열을 정말로 그림같이. 자, 얘네들도 만천홍인데 만천홍도 아주 각을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아주 각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죠? 이게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이 공산품이 아닌데 이렇게 재배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연매수가 엽장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 이상이고 뿌리도 이렇게 뿌리 생육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넣을 때의 상황은 이렇게 뿌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꽃이 올 때쯤 그다음에 여름의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도 이제 만천홍인데 여름에 하는 작물들은 여름에 여러분들이 에어컨 속에서 하는 거는 온도는 좋고 그다음에 일조가 좋은 상태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비교적 뿌리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봄에 꽃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언제 임신했다고요? 겨울에 임신을 한 거죠. 자, 레이 한번 보여드릴까? 레이 여루 레이 그죠? 여덟 성 작가 냈는데 자, 레이도 지금
햇볕을 향해서 제가 말했을 때 오른쪽으로 약간 45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의도. 그 다음에 얘는 옐로우 계통 같습니다. 입이 옐로우 계통 같습니다. 자, 얘는 겨울에 또 추워지면 보온을 한 전기온풍기입니다. 전기온풍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열려라 참깨 해가지고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잔잔하게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서 아주 만천홍이라는 얘기가 찰 만자 그죠? 가득 찼다. 만천홍 하늘천자 붉은홍자. 아, 온천하에 붉은색이 가득 찼다. 그게 만천홍입니다. 만천홍 열려라 참깨. 자, 반대편으로도 열려라 참깨. 아, 그래서 사실 농장에 오질 않으면 이렇게 붉은 빛을 한꺼번에 본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한 벤치가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 그러니까 이 세 벤치에 만 개 정도 되니까 네 벤치네요. 네 벤치. 그러니까 한 2,5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출하를 안 한 거.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선물용으로 축 개업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주에 일주일 있다가 판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판매를 하려고 이제 조금 있다가 차량이 경매에 나갈 차량이 오는 겁니다. 이게 경매장에 나갈 겁니다. 좀 멀리 한번 잡아볼까요? 자, 줌을 하면은 30%를 줄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천홍이 그죠? 만발했다. 얘가 7사 크기입니다. 1:1 크기입니다. 붉은 색깔이 아주 그죠? 우리 이제 그 연세들이 좀 들게 되면은 순색, 샛노랑, 샛빨강 그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는 외대짜리인데 생산자는 팔레코리아 꽃소울입니다. 아, 여러분들. 7성급 나이트에 오시면, 7성급 호텔 나이트에 오시면, 자, 꽃소울을 찾아주세요. 뿅! 고맙습니다. 여기도 주소지가 진이에요? 평택진이에요? 네. 네? 예. 진이, 진이였어요. 예. 평택, 진이, 우리 후배님 농장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겨울이면 이렇게 전기온풍기가, 그죠? 돌고. 자,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 큰 통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마른 것들이 발생합니다. 농장에서도 이렇게 딱딱하게 심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죠? 겸연간수로 보완을 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식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아, 이게 전부 깔았던 부직포가 해졌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자, 여기 이렇게 농장에서는 이렇게 이걸 두치 반 포트, 우리가 7cm 포트라고 그러는데, 5월 1일 날 들어와서 5월 17일 날 심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달이 넘었으니까 뿌리가 이제 뿌리끝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한 달은 분갈이하고 한 달은 대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식 재배가 이렇게 농장에서 어쩔 수 없이 평당 그 단가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밀식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탈수하는 애들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란다에 물건이 필요 이상으로 자리가 좁고 많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밀식인 거죠. 그래서 밀식은 자 여기는 노래방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이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에어컨 있는 조원실인데 꽃이 다 팔려 나가서 이게 음악이 그냥 좋네요. 예. 여기는 이제 조원실 저기 멀리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아마빌리스가 줌이 좋습니다. 아마빌리스가 출하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10배를 땡겼더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온실이 비어있는 집이 잘 기르는 집이다. 그죠? 비어있다는 얘기는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려라 창쾌하고 여기는 지금 에어컨들이 한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4월 20일 날 좋은 놓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 레이, 만개를 4월 20일 날 조언을 넣었으면 지금 한 10cm 정도, 15cm 정도 꽃대가 올라왔다.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끈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끈끈이를 서비스로 드렸더니 끈끈이가 뭐냐, 이게 파리 잡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파리도 잡지만 파리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총체벌레라든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잡는다. 저 앞에는 이제 만천홍이 있고 이렇게 만천홍이 저렇게 터져도 저걸 출하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가차이 걸리죠. 예, 저 정도에서도 한 달 정도 되면은 그때는 꽃 가격도 좋고 오래 걸립니다. 레이는 이거는 한 거의 보름이면은 출하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천홍하고 레이는 피는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마빌리스가 화경이 이렇게 큽니다. 거의 한 10cm 되겠는데요, 요거. 화경이 그러니까 꽃의 체격도 의미가 있지만 송이를 무조건 많이 달고 쌍대, 세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식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은 백색이 시원하죠. 아, 에어컨 소리가 아주 멈추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빌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빌리스 찍었다고 또 아마빌리스 달라고 그러시면 또 곤란해요. 제가 아마빌리스는 조금 이따가 올릴 테니까 나중에 가져올 테니까 지금 밀려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잔설 농장도 한번 가야지 되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꽃가게에서 아마빌리스 하나 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저런 것들은 꽃 모양 보니까 금공주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팔고 있는 레이는 이제 그 잎성이 이렇게 좀 일부는 늘어지지만 그래도 반듯한데 쟤는 금공주 같습니다. 금공주 같은데 쟤는 좀 옆으로 살짝 누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이 농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빨리 멈추겠습니다. 뿅 하고 나가겠습니다. 뿅.